이리 어려운 건지. 중앙선을 침범했니, 자전걸음 쳤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극락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님, 내 엄마는 집사. 살다 보면 다 있는다고 말을 해도 신께 맹세한 우리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 어쩜 이리도 서로가 다를까. 오전엔 교회, 오후엔 절에 가면 안 되니. 물과 기름도 잘못 섞으면 잠깐은 섞이는데. 왜 우리 믿음이 다른지. 총지선을 안 지켰니, 대포폰을 썼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극락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님, 내 엄마는 집사. 살다 보면 다 있는다고 말을 해도 신께 맹세한 우리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 창세기 출애굽길에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관자 제보살 행심파냐 사랑인가, 이런 게 아픔인가. 숨을 쉴 수도 앞을 볼 수도 없어. 살다 보면 다 있는다고 말을 해도 쉽게 맹세한 우리 나무 아미타불. 할렐루야. 여러분, welcome to our show. D 오빠 동해와 E 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Danny Show. 은혁 씨, 네. 이게 지금 설레는 건지, 네. 긴장이 되는 건지, 아, 네. 좀 헷갈리네요, 저. 불편한 네. 건 아니고요.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네. 좀 감개무량이고, 좀 벅차죠. 기분이 좀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저도 굉장히 약간 좀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네. 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데니를 바로 이곳으로. 인도해준 분들이 지금 저희 앞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별님들도 이분들의 등장 예고에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다렸다면 댓글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에 소리 질러.
주세요. 네. 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올라갑니다 대단한,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아직 저희가 소개를 이제 부탁드릴 건데요. 네. 네. 잠시만 진정해 주세요. 네.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예. 간혹 뭐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개가수. 네. 개가수. 요거는 이제 개그맨과 가수를 합친 단어죠. 개가수. 네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네 확실하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가수로 거듭났어. 진정한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파격적인 컨셉과 이색 가사들로 쭉 가요계를 씹어 먹고 다녔던. 잭, come down. 잭, come down. 잭이신가봐요, 잭. 어, 이 보도 기사의 그 공식 소개 문구를 잠깐 인용을 하자면 환상의 마법 같은 영혼의 스마일 듀오. 웃음 깡패들. 웃음 깡패들. 형돈이와 대준이가 아니고 해외 진출을 위해 공개한 English name, Jack and Dimitri. Hi everyone, I'm Jack. I'm Dimitri. Yeah. Nice to meet you. Yeah, what's up? Yeah. What's up, dude? Christmas tree. Yeah. We are not gegas, baby. We are jungle package. Yeah. Do you know folk song? Artist. Yeah, rock ballad, baby. Yeah, rock ballad. We're very, very busy, but eerie. Hi, 죽순이. Hi, 죽순이. 어, 죽순이 아니에요. 형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잠깐만, 이거. 화면을 꽉 차네. introduce, please. Yeah, hi, I'm Jack. I'm 45 years old. Yeah. You know,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I'm in 성북동. 많이 먹었어. 네, 성북동. Yeah, so, yeah, dude, what? Yeah, come on.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 아, 드렁큰 타이거. I'm drunk. Yeah. 아, 그냥 드렁큰. 아, 아니 이번에 그러면 듀오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뭐 정식 인사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뭐 정식 인사를 이제 만들어야죠.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죄송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그 네겐 두미트리고 또 음반을 들어보시면 이제 저희 그 의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포크송 같은 느낌. 네. 저희가 이제 공식 활동이 다음 주부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상이나 가방 같은 게 이제 세탁소에 있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희귀 영상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차려입고 다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아직은 제게 드미추리라기에는 그냥 지금 겉모습 은 형돈이와 대준이랑 지금은 정형돈 씨 유대준 씨 대준 씨 형돈이와 대준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식 활동이 시작이 돼요. 음악 방송도 하시나요? 음악 방송 정말 만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쇼 챔피언에서 또 연락이 오고 스케치북 잡혀 있고요. 아 스케치북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별님들이 출연 요청을 좀 대신 해주신다면 뭐 M 카도 지금 얘기 중인 거 같고요. 아 출연 요청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의리 데니쇼잖아요. 아 데니쇼. 왜냐면 데니쇼에 저희가 나온 이유가 뭐 단순해요. 저희는 솔직히 저희랑 별로 이렇게 안 친하면 안 나가요. 그렇죠. 근데 데니 같은 경우 저희가 뿌렸잖아요. 그럼요. 막말로 이거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우리 거 물려받았잖아. 솔직히 좀 귀찮으셔 나가셨잖아요. 귀찮아. 저희가 나왔을 때부터 두 분이 살짝 귀찮아하시는 게 좀 솔직히 네이버가 좀 짜. 짠 것도 있고 단가가 안 맞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도 씨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날라갔잖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죠. 아프시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 일자리 주려고. 아픈 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이제 안 아프길 바라야죠.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아프니까 은혁이 주간 아이돌 하고. 주간 아이돌 제가 가져가고요. 아프니까 요 네이버 나오죠. 제가 가져가고. 아유 저기 뭐. 별명이 줍줍이에요? 네, 제가 잘 주워요. 형돈이 형이 하던 것들을 제가 다 주워가지고 열심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건 그래도 나만 안 가는 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주간 아이돌 어때요? 요즘 할 만해요? 아 주간 아이돌 지금 말이죠. 사실 지금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저희도 좀 나중에 저희도 출연 좀 시켜주세요. 제겐 드미추리도 한번 그럼 시간 되시면 나가도 좋겠다 맞죠? 왜냐면 저희가 에브리온 국장님이 우리 그 반대할 거. 에브리온 국장님? 아 맞네. 아 그런가? 아니, 우리 안 좋게 나왔잖아. 아 우리 무릎 꿇고 또 형돈이와 대준이랑은 또 다르니까. 네 나갈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똑같잖아. 아, 저희가 이제 나이 드니까 불편한 관계들이 싫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또 사과하고. 공기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저도 만들지 않겠다. 네. 네. 그럼 은혁 씨가 다리 한번 놔주세요. 지금 불편한 보여서.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한번 가서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얘기 살짝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누구랑요?
본부장님을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갑작스럽죠. 의중을 한번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안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네,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활동 기간을 이번에 네. 여러분들 네. 활동 기간을 좀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좀 짧게 취급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성원도 있고 해서 네. 최소 6개월 아니면 내년 대선 전까지 이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요. 아, 1년간 예, 활동 프로젝트. 다음 예. 타이틀곡이 나오기 전까지 한번 네. 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앨범을 코로나 네. 끝난 다음에 네네. 내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길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건 저희가 더 이상 네. 기다리기 어렵고 그쵸, 예.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앨범을 내면은 보통 네. 가수들 앨범 내면 뭐 행사 한 행사 좀 하면은 네. 바로 이제 본전 들어와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네. 수금을 좀 길게 보니까 이거 짧게 쳐서는 뭔가 사실 이게 수익 계산이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맞는다. 아, 대작이에요, 이번 거. 그렇죠. 예, 장기간이네요. 예, 예. 장기전으로. 아무튼 우리 별님들도 좀 도와주세요. 별님. 이게 사실 예. 말이죠. 우리 특수님들. 그 네, 예. 원래는 우리 형돈이 형이 맞아요. 지난번 그 전화 연결해서 저번 주인가? 네, 예. 저희가 그 애칭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네. 죽순이라고 이제 만들어 주셨었어요. 아, 대나무 같은. 네, 대나무. 맞아, 맞아. 대나무 새싹처럼 쑥쑥 네. 자라라고. 네. 좋지. 그런 의미면 좋죠. 거기 네. 이제 탈락을 하고 별님으로 정해졌어요. 누가 별님으로 했어요? 이제 별은 좀 너무 동해의 해. 해. 제 별명이 이게 달이라는 아, 별명이 있어요. 해달이라고 하지. 해, 달, 별에서 별님들. 아, 네. 뭐 그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저희가 뭐라 못하죠. 네, 그렇지. 네. 물어보지 마시지. 전화할 거면 뭐하러 전화했어. 왜 물어봤어요. 뭐 정하려고 그 전화했던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드려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네, 먼저 뭐 이분들 네.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데니 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별님들. 제겐 아, 이름 너무 어려워. 제겐 드미트리. 제겐 드미트리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궁금한 질문들은 네, 문자 샵 7117번으로 닉네임과 데니쇼 써서 보내주세요. 아. 저희가 이게 제겐 드미트리가 이제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저 영어권. 네. 네. 그다음에 드미트리는 이제 그 동구권, 네. 러시아라든지. 뭐, 이름에 뭐 뜻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아, 갑자기 그냥 제겐 드미트리. 네. 저희 이제 코로나 끝나 바로 해외 진출할 생각으로 미리 좀 정해놨어요. 그래. 계획은 다 돼 있는. 다 돼 있죠. 끝나면 돼요. 해외 진출을 염두에고 만든 곡이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기독교 근요란. 어제 이름이랑은 너무 다른데 이게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 근요란. 근데 이제 그게 글로벌 제목이 이제 또 Help Me 부다 지저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 뭐라고요? Help Me 부다 Help Me 지저스. 아, Help Me 부다 Help Me 지저스. 아니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음악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운동할 때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네. 그래서 오늘의 신보가 뭐가 있나 봤는데 제겐 드미츠리가 있더라고요. 어제 나왔어. 어제. 신보. 어제 그리고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 그걸 딱 맞춰서 낸 건가요? 저기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 그거 맞추느라고. 날짜를 박아놓고 내야 되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솔직히 얘는 가사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네. 데드라인이 딱 있으니까. 나머지 뒤는 내가 다 해야 돼. 아, 모든 이제 마케팅부터 뮤직비디오 두 편을 만들어야 되고 굉장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전화 연결 때는 너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던데. 네, 왜냐면 제근 그 당시 이제 제근 올 초에 연락을 올 초? 네. 뭐 이렇게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네. 그때도 음악 작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네. 하자고만 했지. 네. 네. 어 그럼 이게 이제 만들어진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한 뭐 한 2주 되려나? 2주에. 네. 아 2주 만에 믹싱을 달려가지고. 2주에 두 곡 뽑고. 그게 돼요? 뮤직비디오 찍고 편집하고. 믹싱하고 마스터하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제가 하는데 이번에 진짜 눈알 빠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눈이, 예쁜 눈이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한테 그랬어요. 네. 야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네. 야 이번 활동 길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출연료라도 조금씩 더 받아먹자. 아, 그렇게 길게 해서. 가자. 왜냐하면 돈도 쭉 뽑아야 되니까. 많이 들었지. 알잖아요. 맞아요. 아이돌 못지않아 요즘에. 아니 그 자켓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붙이시고. 아 그거 지금 빨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앨범 나왔어요? 나왔네 나왔네. 아니 그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옛날 거네.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아 우리가 좀 줬구나.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한테 선물로 네. 드리라고. 아 원래 저 CD가 다 소유가 됐어야 됐는데 너무... 아시다시피 형돈 씨가 이제 날라가면서 그, 날라가면서 자꾸 날라가시는 거. 아 심적인 부담으로 이렇게 네. 믿지 못하게 날라가서 급하게 이제 남은 CD들입니다. 아, 좀 많이 남나 봐요. 그걸 이제 DNA 사인을 해가지고 저희 사인을 예, 저희 사인을 별님들한테 좀 주세요. 아 저희 사인을. 예.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중국 팬분들이 열심히 통역 중이시네요. 다자하오. 네, 다자하오. 역시. 일단지 흠퓨어량.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타이틀곡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아닌데, 기독교 그녀. 아닌데 그게 첫 번째 타이틀곡이 아닌데. 첫 번째 그럼요. 타이틀곡은 뭐예요?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여름에 내기엔 네. 좀 이른 네. 노래. 아 그게 네. 첫 번째 타이틀곡이에요. 네, 첫 번째. 네. 뮤직비디오도 그 순서대로 봐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길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맞아 그게? 맞을 거야.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이게 약간 저기 저 이 노래는 정말 네. 저희가 네. 그냥 진짜 정자로 네. 어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장르적으로 네. 좀 다양한 장르 시도해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쫙 지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의미에서 형돈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범준 씨에 대한 어떤 도전곡이죠. 아니 네. 네. 아 벚꽃 엔딩을 한번 노려본 씨의 네. 개인적인 발언이고 네. 네. 봄은 장범준 씨가 있고 네. 여름엔 또 롤린이 있으니까 그 한절기에 애매한 예. 한절기 5-6달 5-6월 달에 짧게 치고 빠지는 예. 그 타이밍 뭐 이렇게 시즌송으로 예. 공기청정인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느낌으로 예. 그리고 장범준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예. 장범준 씨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반지하 노래방에 예. 제겐 드미추리가 출연하고 싶다는 의중을 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서로 노래 바꿔 부르기 이런 거 커버송 커버송 한번 하게 해요. 들어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저희가 그러면은 조금 후에 네. 한번 뭐 뮤직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저희 새로운 네. 저기 호칭이 환절기 가수라고. 환절기 가수. 괜찮은데. 환절기 가수 괜찮아요. 저희가 또 10월 11월 계획이 있거든요. 네. 간절기 느낌으로. 예, 네. 그 10월에 네. 가을에 내기엔 좀 늦었고 겨울에 내기엔 좀 애매하게. 사실 이게 봄 여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거기는 그 시장은 네. 이미 지금 약간 네. 레드 오션이에요.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은혁 씨 가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네. 아까 그 봄에 내기엔 늦었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고 네.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기독교 그녀. 네. 요 노래 그 공개 이틀 차죠 오늘이. 네. 주변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주변 반응을 네. 보려고 이제 멜론 차트를 들어가 봤는데 네.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이 안 돼서 차트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활약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곡이 발표돼도 네. 좀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활동을 좀 길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어제 그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오늘의 신보 중에 한 20개 정도 앨범 그 정도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들었죠. 네네네. 멜론에 좀 저희가 네. 네, 도움을 받는 거니까 멜론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이게 네. 약간 그 스토리가 있는 노래 내용인가요? 노래 내용이? 노래 내용이 어떻게 우리 노래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아니, DJ가 설마? 아니 형 우리 거 프로 이름도 모르고 왔잖아요. 아니 동해는 들었대잖아. 아까 들어와가지고 야 근데 니네 프로 이름 뭐냐? 아까 들어가서 형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그녀 왜? 나는 그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도 보고 나오니? 너무 은혁 보고 나오는 거지?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하는데 여기.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의 가사가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설명을 해주세요. 가사를 누가 쓰셨어요? 썼는데 왜냐면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네. 녹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가사를 계속 바꿔가지고 그쵸. 작사를 우리 잭이 쓰지 않았나요? 아, 작사 잭이 쓰고 드미추리가 네. 많이 고쳐주고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실제 약간 리얼 스토리인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21세기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아, 21세기판 뭐 그런 감성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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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통 락 발라드입니다. 아 이게요? 사실 그 예. 경호용 딜을 잇는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반주들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맞아요. 작곡은 이제 그 저랑 같이 작업하는 프렉탈 씨가 네. 네. 같이 또 작곡을 해주셨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인데 작곡가 이근영 씨라고 계세요. 네. 네. 그분께서 원래 세션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네네. 네. 맞아요. 네네. 형범이와 대준이 세션 의뢰를 받고 해야 된다. 아니 그냥 궁금했대요. 궁금하셨대. 아 도대체 어? 뭐 왜 날 불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해주신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줬어요. 그거 기타 소리가 다 라이브입니다.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 사실 사진은 두 분이서 통기타 메고 있잖아요. 예. 이거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공식 활동 때 저희가. 공식 활동 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오늘은 이게 공식 활동이 아니고 저희 기타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니요. 저희 기타만 써요. 아 그래요? 예. 제 춤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춤은 원래 다 잡아드리지 않나요? 아니요. 춤은 비하하는 거예요. 저희 근데 이게 네. 그 기타는
네. 네. 그건 이제 공식 활동 때 저희가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밝힐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거기서 밴드와 함께. 밴드와 함께요? 밴드와 함께요? 아, 기대해 주세요. 사실 네.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요. 네. 어, 지금 우리 잭앤 지미추리 샤이 팬들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아직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잭앤 지미추리가 아직 어떤 분들인지 아직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아마 라이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를 네. 하기 전에 네. 일단 이거 가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대한민국 네. 어, 가요계 역사상 네. 극락이라는 표현. 극락인가? 사실 천국인가? 그런 단어가 들어간 대중 가요에 사실 천국은 많아요. 네. 어, 많이 뭐 엘리의 용어도 heaven 맞지? 네. 극락이란 단어를 어, 극락은 아마 한번 찾아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엄마 보살 니네 엄마 집사라는 이거 애절한 이 상황. 네. 네. 그 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걱정을 했던 거는 사실 네. 이제 그 심의. 예. 심의를 넣었을 때 아, 예. 이게 과연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어,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 시민은 예. 살아 있다. 어, 통과가 됐습니다. 맞아요. 아, 예,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예. 나미아미 탑을 마지막에 네. 나미아미 탑을 할렐루야 동시에 나오는 가사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너무 진지하게 듣진 마시고요. 네. 네. 그냥 뭐 정통 락 발라드니까. 아, 음악이란 네. 게 사실 실제로 네. 뭐 저희가 막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되는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뭐 들어보죠. 한번. 그래서 라이브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일단 네. 저희가 네. 어,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한테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우리 이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네. 노래 연습을 좀 만나서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해야죠. 방송을 하면서 연습을 하자. 연습을 하자. 나는 얘기를 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 근데 프로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AR을 좀 깔아주시고 네. 그 아, MR이 아니에요? 아, MR 없어요. 에이, 아. 다음 주부터 이제 MR이 나와요. 아, MR. 오늘 되게 희귀영상이에요. MR도 아직 없어. 네. MR도 아직 없고 예, 지금 원래 처음에 CD MR을 묶고 있어요. 아, 묶고 그래요. 있어요. 의상도 아직 세탁소에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러분 네. 진짜 희귀영상이에요 오늘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네. 유니크한 무대네. 예예예. 예. 아, 근데 잠시 이거 네 이거 파트가 네. 뭐가 왜 안 적혀 있어? 뭐 그거를 저희가 적어드려. 아니 아니 잠깐만 너 파트도 모르면 막 저기 잭 하다 보면 나와 잭. 네. 아 그러면은. 그냥 아, 저 볼 음악 드릴게요 그냥 네, 네 음악 주세요 네. 아, 알아서 해주세요 네네 네. 동네 약간 좀 지친 것 같은데요. 봄의 끝자락 4월 초파일주 에코 있었던 우리 이야기 에코입니다. 이리도 오래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순간 같은 파도 지닌 적도 아닌데 뭐가 이리 어려운 건지 중앙선을 침범했니 자전거름 쳤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극락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 니네 엄마는 집사 살다 보면 다 있는다고 말을 해도 쉽게 맹세한 우리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채팅으로 잘한다 부탁드립니다. 2절 어쩜 이리도 서로가 다를까 박자 맞추자. 오전엔 교회 오후엔 절을 가면 안 되니 물과 기름도 잘만 섞으면 잠깐은 섞이는데 왜 우리 믿음이 다른지 총지선을 안 지켰니 대포폰을 썼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극락인가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 엄마 보살 아버님의 엄마는 집사가 살다 보면 다 있는다고 말을 해도 쉽게 맹세한 우리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하냐 밀다시 이런 게 사랑인가 이런 게 아픔인가 숨을 쉴 수도 앞을 볼 수도 없어 살다 보면 다 잊는다고 말을 해도 쉽게 맹세한 우리 나무와 미타불 할렐루야 Thank you. We are chicken. 춤추리 여기가 극락인가 아, 예. 이 음악 자체가 아, 야 이게 굉장히 락발라드 정통 락발라드 어,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잠깐 감정 좀 예. 추스리고 예. 추스리시고 이게 할렐루야 하면요 울컥해요 기독교학과 출신이라 이게 보통 예. 음악성을 가지고는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음악 세계관이네요 약간 조금. 사실 이거는 뭐 기독교 불교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죠. 아 노래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채팅은 뭐죠? 어 지금 예. 저희 지금 그리고, 아메리카노 먹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하이라이트에서는 네. 확실히 그 거의 약간 2차 3차의 느낌이 확실히 났어요.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커플들도 서로 다른 이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커플이 되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종교를 이렇게 그리고 믿고 있는 그런 그치. 분들이 이게 약간 상징적이긴 하지만 약간 서로 다름에 대한 어떤 네.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 기도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이슬람교 그녀 이게 입에 좀 잘 안 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오늘 여기에 근데 딱 다 듣고 나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들은 거지라는 느낌이. 어쨌건 여러분들이 저희 의도보다는 훨씬 더 지금 표현을 잘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 저 오늘 영감을 좀 얻고 가네요. 지금 문자로 우리 닉네임 네. 세이암님께서 네 이름 열심히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어, 기억나세요? 아, 닉네임 열성 팬이었어요. 네, 전에 사인 CD를 받았었어요. 네. 이번에 뮤비 시리즈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커플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에 파트 3 나오나요? 아, 저희가 찐 팬이신가요? 이게 이어지는구나. 예, 그 뮤직비디오가 네. 이제 그 봄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겨울까지 한절기 노래에서 이제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러니까 즐겁게 지내다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죠. 그거 뮤비를 한번 우리 살짝 볼까요? 네, 그러세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네, 뮤비를 많이 좋아졌네, 네이버. 네, 한번 틀어주시죠. 네. 네. 자, 뭐부터? 아이패드 그 요래요래부터. 아니야 이거는 파트 2예요. 이거를 아, 나중에 봐야 돼. 나중에 봐야 돼. 심지어 파트 2라고 써놨어. 나중에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봄 노래. 저거. 요거부터. 이거 노래 좋아요.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잘 빠졌어요. 귀엽네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그 아 그 영화 배우 누구죠? 그 하비에르 바르뎀. 아니 누구야? 그 코미디 하시는 영화 배우 외국 분 잭블랙 아 잭블랙 어 그 네. 느낌이 나네요 닮았던 얘기 많이 듣죠 아 너무 풋풋하죠 아 이 네. 뾰루지 패치가 자꾸 신경 쓰이네 자 저기요 그 아, 신인 가수 같다 예 물레동의 상진다방이라고 네. 네. 상큼하네 저분들이 제겐 드미트리구나 예 우리는 이제 정현돈 씨 유대준 씨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노래 귀엽죠?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
인가요? 예예예. 예. 뮤직비디오인데 아까 뮤직비디오 같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그거를 너무 뮤직비디오다 티내는 게 너무 요즘 유치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네. 아, 촌스럽고 약간 네. 그런 게 촌스럽다. 이런 뮤직비디오 아이디어는 누가 또 내셨죠? 예, 그날 이제 우리가 아 그날? 예. 그날이요. 그날 그날 해요. 아 날짜를 잡아놓고 예, 예. 그때 그날. 우리는 박아놓고 촬영을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아. 어? 아 보니까 좀 연주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예. 야, 아주 궁금하네. 그거는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주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아, 뭐. 사실 뭘? 음악에 꽂혀야지 그 연주에 꽂히시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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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왜 기타만 만지고 있냐? 에이, 아니 그 무겁게 기타는 왜 메고 있냐? 안 칠 거면 이런데 그 지금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음악에 하모니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하모니카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뭐. 야 잠시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요거 이런 거만 보고. 네, 다음 거를 한번 네, 다음 거를 한번 이어서 한번 봐보죠. 지금 만났죠.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사랑을 했잖아요. 네. 알콩달콩 이제 되게 예쁘게. 아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구나. 네. 5월 17일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SBS NTV. 어, 진짜 따끈따끈한 거네. 있었다. 어 이제 부천에 오신 날. 네. 이야기. 아 저기. 아 의상은 그대로 가져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탁소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같은 날 촬영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날이에요. 네. 누가 봐도 같은 날 촬영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아, 그건 단지, 노린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단지 빨지 않았을 뿐이죠. 아, 다음 날이에요. 아, 이게 아, 추억, 추억인 거야. 회상하는구나. 그래, 다 추억이었던 거야. 이게 다 전략적인 거예요. 아.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밴드들 아셔야 돼요. 너무 슬퍼. 우리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 그럼 이 다음 버전에는 다시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만남은 이제 날짜를 저희 박아야죠. 저희. 제작비가 네. 부족해서 네. 만남을 다시 만나는 건 이제 못 만들었습니다. 아 제작비가 부족해서 예. 다시 만날 수가 없었구나. 예. 완전 뭐, 끝났구나. 아, 날짜 박아놓고 저희가 예. 그러니까 사찰 오빠와 교회 동생의 만남. 그렇죠. 예. 아 근데 노래가 좋다. 아 너무 슬프죠. 여기가 극락인가 아마 그 대중 가요 역사상 108배는 처음일 겁니다. 와. 아, 저 주인공 분이 108배를 하신 거예요? 예, 108, 실제로 108배 됐어요. 네, 저희 성공을 바라면서 아. 힘들어서 울었어요. 네.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분들. 벌써 외운 것 같아. 되게 쉽니다. 아, 네. 확실히 여기 이제 두 번째 뮤비에서는 약간 좀 아픔이 느껴지네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대성 통과하거든요. 네. 어, 저희 그 감성 추스리기 힘들었어요. 그럼 빨리 감기해서 볼까요? 예? 아 빨리 감기 돼요? 아 뮤직비디오를 빨리 감아서 아니, 스킵을 하고 잭은 약간 에봉이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맞지? 아, 네. 원래 또 무한도전 시절에 저가 바로 원조죠. 아, 네. 네. 많이 썼던 거니까 제가 전화 형이 많이 썼던 거죠. 아 근데 이제 맨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 뒤에 다 내용 봤어요? 반전이 있나? 없어요. 아 없어. 네. 헤어져요. 아아아어아 네. 아, 이렇게 네. 하고 끝나. 어. 굳이 끝까지 볼 필요가 없네요. 네 맞아요. 뮤비가. 아 진짜 108배. 네. 여기서 다 보면 여러분들 저 여기서 다 보면 유튜브 조회수 안 올라가니까. 네. 아, 네. 여기서 딱 자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보여드리면은 네. 네. 맨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아, 조회수에 또 영향이 있으니까. 네. 어쨌건 저희가 굉장히 좀 공을 좀 많이 드린 거고. 네네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랩이나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렇죠.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제 그 음악의 듀오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네요. 랩을 잠시 중단을 하면서 이제 보컬로 승부를 하자. 네. 하면서 처음에 원래는 잭앤 디미츄리가 아니고 아, 네. 원래 이름은 수아진의 유리상자는 왜 녹색지대에 있었나라는 팀이었거든요. 네. 어, 약간 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포크 가수들 듀오들을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 그 저희 이제 주 타겟층이 이제 2030이에요. 아, 어, MZ 세대. 그런 사실은 아 2030이었어요. 2030이야. 2030이 약간 어. 나도 어, 맞아. 아 왜냐면 네. 제가 이걸 왜냐면 데프콘치가 네. 메인 보컬이고 제가 아, 비주얼 보컬이라. 어. 비주얼 보컬이요? 네. 어. 2030인데 이 내용을 네. 처음 타겟은 처음 들었네. 타겟이 이제 저희 주 타겟층 2030인데 이제 어. 이분들이 포크라든가 이런 정통 락 발라드에 대한 네. 음악에 대해서 약간 어.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아. 이런 분들한테 예전에 우리 90년대 그렇죠. 들었던 정말 전통적인 어떤 그런 네. 음악들의 감성을 한번 좀 저 네. 넣어보자. 아, 라는 네. 의미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아. 음악을 약간 소개도 어. 해주면.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감성을 한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 이거를 노래를 사실 또 들을 듣고 와요?
야, 이 노래 말고 그 요래 요래 한번 들읍시다. 요래 요래. 네. 그 들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네. 또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들으면서 이번 좀 연습 좀 하자. 요래 요래. 봄에만 요래. 봄에만 저 뭐였지? 봄에 내기엔 늦었고 본인도 노래를 모르면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이른 노래. 아, 네. 그냥 요래 요래라고 해. 네. 예. 네. 요래 요래 한번 듣고 오죠. 네. 듣고요. 네. 네. 연습 좀 할게요. 네. 너의 손에 예쁘게 깍지 끼고 요래요래 너와 함께 부드럽게 길을 걷네 요래요래 맛있는 걸 온종일 함께 먹고 요래요래 매일매일 이 지는 해를 함께 보자 벚꽃 보러 갈까 아참 다 떨어졌네 아이쿠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맺을 거야 빨리 와 여름아 나 계획이 다 있단 말야 지금도 날 보고 있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올라프도 선물할게 요래요래 요래요래 막대가자 하나 사서 서로 입에 하나 물자 만 먹어가자 심장이 마구 뛰네 어머머 우리 같이 눈을 감자 입꼬리가 올라가고 숨소리가 크게 들리면 작게 말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수영하러 가자 아참 아직 춥구나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맺을 거야 빨리 와 여름아 나 계획이 다 있단 말야 지금도 날 보고 있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올라프도 선물할게 네가 보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눈에 네가 보여 더 가까이 가까이 보고 싶어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선물할게 아, 네. 요래 요래 요 노래가 이제 그 요래 요래 너무 좋은데 요래 요래 멜로디가 네. 네. 이 노래 멜로디도 그렇고 저희가 네. 이제 좀 이게 그 댓글들을 보는데 네. 왜 노래가 좋고 난리야? 약간 이런 댓글들이 네. 아니 지금 노래가 좋아서 네. 당황스럽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아요. 저희도요. 아니, 이번에 진짜 찐으로 진짜 작업을 하셨다. 이 노래는 찐으로 네. 작업을 했어요.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네. 약간 진짜 포크 감성. 네. 야 이거는 진짜 내년 봄쯤이면은 네. 스물스물 차트에 약간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올해 힘들어요. 네. 좀 힘들어요. 아니 원혁 씨가 그것 좀 한번 네. 살펴주세요. 그 요게 제겐 드미츠리의 네. 음악. 음악의 세계관을 좀 이 또 요즘에 또 아이돌 친구들 다 세계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 HT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아, 같은 회사시구나. 형돈이와 대준이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저희의 스펙트럼들이 좀 있죠. 일단 넓죠. 음악 컨셉들이 일단은 확고하고 네. 곡들을 한번 쫙 살펴볼게요. 네. 2012년에
올림픽대로 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이게 1위 후보곡이었죠. 네, 2013년에 그 당시 네. 그 텔미 선배님들이 누구죠? 아, 원더걸스. 그다음에 FX 선배님들하고 일렉트리크. 아. 예. 그때 이제 3파전. 네. 이때 아이돌 기획사들이 약간 술렁술렁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 저때 우리가 3위를 했었는데 너무 큰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프리카에서 제가 한 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노래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저를 만들었다. 맞아요. 재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줬다. 아. 네. 네.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노래죠. 그쵸, 그쵸, 네, 그쵸, 돈 그쵸. 많이 벌었어요 그때. 네, 효자고. 네, 그리고 2013년에 꺼져. 네, 꺼져. 꺼져. Get out. 너무 깜짝 놀랐네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좀 화가 좀 많이 나 계실 상태였네요. 그때 2012년 13년도에 오해라는 곡이 있는데 네. 안 됐어요. 아.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작업한 게 이제 꺼져. 네. Get out. 네. 2014년에 박규. 근데 진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정신 상태가 이때 당시를 이제 제목들만 봐도 저 화가 많이 나신 상태다라는 게 조금 오해 없게 그러니까 좀 약간 욕이 아니 욕 아니에요 음악적 사춘기 아니 미랑박의 빛날규라는 아 그럼요 예. 알고 있지만 어딘가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예. 왜 웃으시는 거지 이름 때문에 약간 오해받는 상황들이 사람들을 그런 거 뒤에 보면은 예. 성인 명작 동요 이거 재밌는 노래죠 네 성인 명작 동요가 있고 2016년 2년 후에 나오죠 2016년도에 예스 바라삐 아 이게 제대로 망했죠 예스 바라삐 이거 전에 네. 이거 어떤 노래죠? 예스 바라삐는 이제 그 약간 EDM 스타일인데 네. 이거 이제 전적으로 형돈 씨가 네. EDM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번 이제 첫 번째 날라갔다가 복귀한 그 시즌에 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 전에 이제 복귀작이 사실 예. 아, 결정이 있었죠 아이유 선배님이 예. 피처링 주셨던 결정이라는 네. 노래였어요 결정 네. 그것도 정자로 가는 노래거든요 네네네. 그 노래가 잘 됐죠 아이유 선배님 때문에 그게 지금 아주 지금 다시 떠오르는 명곡으로 그러고 나서 와서 예스 바라삐를 했는데 이거는 결정에서 받았던 사랑을 예스 바라삐로 탕진합니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때 막 뭐, 그 뭐 엑스트라 그 부조 출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라는 곡으로 예. 이제 주식을 딱 상장을 했는데 예. 예스 바라삐로 상패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 그 우리 형돈 씨 예전에 이제 복귀할 때 네. 아이유 선배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 SNS도 올렸지만 예. 우리 아이유 선배님 팔레트에 나가야 된다고. 아, 그만 좀 부담 주세요. 가서 보답 한번 하고 싶다. 아니 이번에 그래요. 네. 한번 나가세요 팔레트. 네네네. 근데 아, 나간다고 나갈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셔야 되니까. 아니, 네이버 나오면서 전화 드릴게요. 녹화 날짜가 언제인지만 알면 그냥 쓱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형들이시면 아니, 사실 선배님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저희 그 오디지라고 네. 그 얘는 또 오디지 그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네. 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거기서 네. 저희가 왕밤밤 한번 네. 씹어 돌려주면 애들 앞에서 왕밤밤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애들 네. 놀라죠. 네. 근데 네. 이제 그쪽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야 저희는 아무래도 활동을 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희는 활동을 네. 일단 화제성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된 건 아직 없네요. 아, 예. 네. 저희가 중이에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네. 이렇게 프로포즈를 보냈는데 네. 지금 답이 온 곳은 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니 쇼가 처음입니다. 땡큐. 네. 그리고 2017년에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아, 요거. 요거 화제성은 네. 많았는데 돈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화제성이 이때요. 이게 엄청났어요. 어마어마했었죠. 네. 네. 사실 뭐 랩의 바이블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한국판 제이지다. 힙합 씬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쿠키탑이다. 네. 네. 그때 뭐 쇼미더머니에서도 아주 네. 그냥 뭐 네. 난리가 그 정도인가요? 났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안 났어요. 네. 네. 웬만한 그 아이돌들도 그렇고 힙합 하시는 분들이 다 요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아 손대신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네. 그리고 2018년 네. 중2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진짜 끝날 뻔했어요. 저희. 항상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밤빵도 좀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2 수학으로 또 탕진하고. 예. 저희 그래요. 이게 제목 따라가요 네. 가수도. 근데 네. 이 중2 수학은 이걸로 끝났다 이게 저도 최근에 들은 건데 네. 진짜 중학교 네. 2학년 네. 교재 수업으로. 네. 아, 쓰인대요. 예, 쓰인대. 이 노래가? 예. 저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살아온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도전이었다. 네. 네, 도전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에 멈블이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네. 멈블도 네. 굉장히 파격적인 노래였죠. 네. 이건 이제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역주행할 수도 있죠. 예, 역주행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노래입니다. 멈블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니요, 제목을 처음 봅니다. 잠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준비된 게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멈블. 뭐, 네. 네. 1분만 주면 된대. 네. 알겠습니다. 1분만. 네. 멈블은 뭔지 알죠? 아니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멈블이 이제 그 힙합에서 네. 약간 좀 아 약간 좀 멈블. 발음 흐려가지고 예, 예, 그게 약간 아. 그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식대로 해석을 했죠. 약간 트렌디했. 잖아요 이때 나름 트렌드했죠. 네. 요거 노래도 이제 그 힙합씬에서는 국힙합이다. 아, 네. 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힙합씬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음악들을 좀 많이 내셨죠. 들었다가 이제 놓고 탕진하고. 그러니까 네. 잘 가다가 탕진하고 네. 탕진하고. 어, 몸부를 한 1절만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네. 좋아, 좋아. 네. 새로운 완전 힙합이네. 새로운 감성, 새로운 사람, 뉴욕 베이커리 빵집. 있잖아 네 눈은 정말 깊고 맑은 홍가시. 그는 정말 통역이 바로바로 네팔의 에베레스트. 내 머리카락은 정말 네 머리카락은 정말 찰랑대는 모발 모발. 네 웃는 모습은 정말 네 웃는 모습은 정말 눈이 부셔 부셔 부셔. 어떻게 말을 걸까 고민했지. 입술이 바르르르르 입술이 바르르 용기를 말을 걸 때 내 심장 용기 내 말을 걸 때 내 심장은 쿵쿵 내 뜻이 쿵강 쿵강 됐었지. 너의 환한 시선. 아 이거 잠깐만 너무 좋은데? 아니 아이디어가 이게... 좋은데요? 아니 이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러죠? 그때 좀 약간 연예병이 이거... 심했어요. 아이디어가 미쳤다 근데. 네, 활동을 좀 했어야 됐는데 네. 그때 또 형돈 씨도 많이 바쁘고 네. 네. 바빠가지고 스케줄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아. 정말 샘솟는 이 아이디어들은 네.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아, 이 노래는 멈블 나왔을 때도 네. 힙합 씬에서는 이제 그만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곡이었고 이 멈블 아이디어는 데프콘 씨가 지금 이게 미국을 씹어먹고 있는 이걸 접목해보자 제가 애들 냈고 너무 좋다. 아. 서로 또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라서 아, 근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데프콘 TV 유튜브 채널에 네. 저희 홍보하시는 둘이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 홍보는 아니에요. 아니 네. 구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없었죠. 저희 네. 그 라이브를 네. 한 걸 이렇게 몇 번 올렸어요. 네. 근데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웃겨가지고 네. 그럼 혹시 이제 우울한 일 계시면 네. 한 번씩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그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왕밥빵이요. 왕밥빵 제목이 사실 왕밥빵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를 그 많은 분들이 또 챌린지를 했었죠. 요거 챌린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유영지 씨. 근데 영지가 잘했어. 잘한다. 또 누구 있었죠? 자 들려주시죠. 영지 하나 들으려고 그런 거야? 여러 명들이 좀 했었죠. 누구예요?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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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안 되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넉살 잘 안 되네. 이거는 좀 신에게 선택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예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탈락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죠? 마지막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려볼게요. 야야야야야 check. 아 미루고. 아하. 그리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너를 너를 해서 끝났어요. 첫방에서 첫방에서 박자를 못 맞추고 들어왔어요. 저희는 절면 바로 그냥 아웃이거든요. 아, 바로 그냥 가차 없이. 네, 뭐 두 번 기회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탈락. 근데 저희는 뿌듯해요. 그렇게 랩자는 송민호가 첫 방에 틀렸다. 아, 그렇죠. 아무나 따라하기 힘든 노래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와, 이거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저희 그 DNA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거 노래방 사실... 기계가 있으니까. 노래방 기계 있으니까 뭐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리고... 랩의 바이블인데. 근데 생각보다 두 분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방송을. 그럼요. 아니 누가 저희가 게스트가 사실 지난번에 저희 슈즈 멤버들 이후 지금 첫 게스트예요. 아 그래요. 아, 두 번째 게스트. 두 번째. 아 근데 두 분이 뭐 진행도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가 아닌데. 네, 저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저희가 노래로 끝나는 시리즈들이 좀 있어서. 다음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다음부터 제목을 좀 짧게 만들어야겠어요. 3544.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다들 왕밤빵 그래요. 굉장히 그
임팩트 있고 네. 한 글자짜리로 시리즈로 한번 내봐도 좋을 나중에 것 같아요. 나중에 동해 씨가 네. 아이디어 한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사실 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는 아니 아니고. 아 이거 아니잖아. 네. 아, 아니고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이거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조금 더 준비해볼게요. 그 랩갓이라는 네. 그 A 에미넴이 누구요? 아, 에미넴을 아, 모르는데 네. 형도 씨는 아. 음악에 영감을 위해서 네. 새로운 음악은 듣지 일부러 안 듣는 네. 거죠. 50센트에서 방해 받을까봐. 50센트에서 멈춰 있어요. 본인의 영감에 방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안 듣는 에미넴의 랩갓에 네. 비견될 만한 곡. 아, DNA 앨범 언제 나와요? 너무 기다려주는데 지금. DNA 앨범 이제 뭐 저희 하고 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아 좋습니다. 근데 그때 10주년이라서. 우리 형돈이 네이놈에 네. 나왔었잖아요. DNA. 네네네. 자 저희 보면 어디 있죠? 이쪽 있어요, 이쪽.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노래 노래방이 많구나. 이거 여기 맞죠, 이거? 아 노래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더 밑으로. 한 요거 요거. 와 우리 노래 되게 많다. 아 그거 예. 갑니다. 예. 네. 노래 되게 많네. 은혁 씨가 먼저 해요. 어떻게 앞 그 왕방방 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처음이죠. 그냥 은혁 씨 스타일대로 보고 가사를 랩을 하면 돼. 그립다 그리워. 래퍼니까. 아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데블 벌어져 오야 달라 이거 진짜 어렵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메드베데프 드미트리 쉬운데 메드베데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이게 처음부터 어렵구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은혁 씨도 이걸 어려워하네요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난 앞에 저렇잖아요 안 돼요 자 동일 와 나 앞에부터 이렇게 그립다 그리워 뭐 요거는 뭐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너를 처음 만난 날 그날은 매드트리 매드보는 러시아 대통령 지금 시절 확률 보고 세상에 나는 있을 수 없는 청나분 예비 우거지 붉은 수수 밭에서 수사수수 매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제임 씨도 황무부표표 상에 네. 약간 승부욕 생기네 아 근데 승부욕만으로 될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해볼게요 아주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진짜 기존의 음악 스타일하고 완전 달라요 그립다 그리워 아, 가 어렵네 하나 둘 그립다 그리워 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품 부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단 풍미피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불튼 수수료가 탈락, 얼마인지 탈락, 알아봐 불튼 아 그 정도도 불튼. 허용이 안 돼요? 안 되죠 불튼이 뭐야 불튼인데 불튼은 뭐야 박남정 춤추고 근데 두 분데요? 아니 내 모습을 봤는데 은혁 씨 은혁 씨 어쨌건 손민호 씨보다는 많이 했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게 원곡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한 달 걸려요. 그립다 그리워. 야 진짜. 그립다 그리워. 너를 처음 만나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심지어 학류부법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정답은 입이 우거지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그곳이었지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항균 작용을 한듯 뿌렸고 입술을 붉은 팥죽처럼 구웠어 그 시절 방남정 춤을 추며 아는 빵 찐빵을 먹던 네 모습은 마치 내게 적금근지라고 네. 말하는 듯 했어 원래 저희는 틀리면서 했어요 네. 말씀드렸죠 이게 네. 뭐야 이게 네. 뭐예요 저희는 원래 틀리면서 그리고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연습해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와, 이 노래를 어렵네. 부탁하시면 한 8월경에나 이게 저희가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행사철에 굉장히 좀 뭔가 파이팅 있는 노래 아, 이게 왕밤밤까지는 가지도 못하네요 네 그렇죠 홍합 여기까지는 아, 네. 가지도 못하네 그럼요 이게 왜 그 랩의 바이블이겠습니까?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니 굉장히 어렵고 네. 나중에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실패.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오나요? 아니면 뭐예요? 아 저희가 라이브를 합시다. 이제 끝날 때 됐죠. 네. 그러면 네. 봄에 봄 노래 요래요래 해. 환절기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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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그럼 또 AR도 네.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가사가 없는데? 가사 아. 없어. 여기 앞에 있어. 모니터 보고 하면 되지 뭐. AR. 그리고 이제 가사 외워야 돼. 맞습니다. 이제 음악 방송 하시려면 저희 이제 가사 외워야 돼요. 네. 이제 나가셔야 되잖아요. 아직 그 공식 활동 기간이 아니니까. 저희 이제 주말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봄에 내기 여름에 내기엔 좀 이런 노래. 예. 네. 요걸 이제 끝으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 아직 5분 남았어. 네. 10분 남았어. 아, 원래는 사실 뒤에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노래 하면서 에이, 일단 해보죠. 네. 네. 요거 하고 결정 바로 이어서 듣죠.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이 쇼의, 뭐 이 쇼의 주인공은 DN이죠. 네. 노래 듣고 네. 편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의리로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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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요래요래 틀린 거 아니야 박자? 요래요래 요래요래 너의 손에 예쁘게 깍지 끼고 요래요래 너와 함께 부드럽게 길을 걷네 요래요래 맛있는 걸 온종일 함께 먹고 요래요래 매일매일 이 지난 해를 함께 보자 오케이 벚꽃 보러 갈까 아참 다 떨어졌네 아이쿠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맺을 거야 빨리 와 여름아 나 계기가 있단 말야 지금도 날 보고 있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올라프도 선물할게 요래요래 자 하나 사서 서로 입에 하나 물자 조금씩만 먹어가자 심장이 마구 뛰네 우리 같이 눈을 감자 입꼬리가 올라가고 숨소리가 크게 들리면 작게 말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수영하러 가자 수임 맞자 아직 춥구나 아이쿠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맺을 거야 주고 싶어 올라프도 선물할게 내 눈엔 네가 보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눈엔 네가 보여 더 가까이 가까이 보고 싶어 잘 가라 봄아 1년 뒤에 다시 보자 우리 사랑이 싹 터서 열매를 빨리 와 여름아 나 계기가 있단 말아 지금도 날 보고 있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올라프도 선물할게 Thank you We are Jack and Dimitri Thank you 아니, 거기 파트가 굉장히 좀 킬링 파트네. 예, 킬링 파트. 예, 이제 아, 계획이 다 있단 말이야. 아, 킬링이 그게 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파트인데.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아, 예. 그, 라이브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단 말이야. 예, 사실 그게 예. 그 이미탈 소울 비브라토라고. 네. 아, 저 토크하는데 그 그만 좀 커피 좀 빨아먹어. 그 한번 다시 한번 해봐봐 생목으로. 예. 계획이 다 있단 계획이 다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반주가 아, 있어야. 아니, 소울이... 반주가 아니라. AR이 있어야 하는 아니, 완전히 소울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음이탈 소울 비브라토가 아, 됩니다. 걱정되는 게 이제 네. 이거 몇 번을 제가 들어도 웃겨가지고 계속 웃음이 나서 미치겠어요. 와, 거기는 완전 킬링 파트네요. 네. 야, 그, 네. 다, 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혁 씨 한번 이거 어떻게? 나 음이탈 소울 빨리 네. 와 여름아 나 계획이 다 있단 말야. 너무 억지잖아. 아, 이런 느낌이 아니야. 빨리 와 여름아 나 계획이 다 있단 말야.
예. 야 이거 또 도전하고 싶다. 네, 소울이 있는 네. 분들 진짜. 자, 이건 음이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스킬입니다. 아, 스킬이구나. 예. 자 오늘 이렇게 잭 앤 드미트리 네. 약간 비공식 첫 활동을 네. 우리 또 데니 씨 나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공식 활동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공식 활동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고요. 네. 일단은 뭐. 연락 오면 네. 아 그래도 연락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활동 기간이 좀 기니까 네. 네, 부담 없이 방송 관계자분들 연락 주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고 특히 네.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네. 우리 저희 D&E 분들 네. 오늘 정말 저희 많이 편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아, 감사드리고 왜 D&E D&E 왜 D&E가 짱인지 네이버를 왜 D&E가 먹여 살리는지 알겠어요. 아무튼 계속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아, 노래 저희가 많이 들게요. 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잭도 한번 좀 인사를. 아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그 가사에 올라프를 네. 선물할게. 네. 이게 많은 이게 왜 그게 들어가느냐. 네. 아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 미션이구나. 네. 숙제까지. 미션입니다. 왜 올라프가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하다. 찾아 궁금하네. 야 어쨌든 올해는 정말 남성 듀오의 빅 대결이 예상됩니다. D&E가 또 이제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아 진짜요? 야 저희가 언제 이제 나와요? 아직 정확히는 뭐 저 오늘 저희가 회의를 방금 하고 왔어요. 하고 왔고요. 네. 네. 보통 대충 하고 왔는데 저희 회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니, 플랜이 네. 여름이냐 가을이냐 그 시즌만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 그때 왜냐면 우리랑 활동하시게요. 활동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길게 할 거라. 우리 저기 네. 합동 공연을 한번 기획합시다. 오케이. 저희가 그러면은 언플러그 콘서트로 네. 나쁘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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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을 한번 괜찮죠. 이거는 네. 이제 오늘 약간 조금 영감을 좀 받았어요. 이제 두 분의 네. 활동을 보면서. 네. 아니 네. 근데 우리가 버린 가사 되게 많은데 한 두 곡이 들어요. 그럼 아직 곡 작업 저희도 이제 막 수집 단계니까 네. 있으면 조금 블라인드로 저희가 그 좋아 좋아요. 캐스트를 네. DNA하고 저희하고 알겠습니다. 네.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희가 그 영감을 좀 드렸나요? 네. 나는 이제 저희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약간 그런 거를 오늘 좀 그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은혁 씨 네. 언제까지 저의 그 뒤만 줍줍이 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가는 길이 너무 그만 좀 빨아먹어. 존경하고 싶으니까. 너무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네. 자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요거구나. 예. 요거를 많이 틀어드리네. 끝곡을 네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기독교 그녀 요 타이틀곡 요거를 끝곡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예. 너무 밀어주시네 예,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D&E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해요. D&E 예. 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밴님들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죽순이 화이팅. 네. 네.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면 안 되니. (4월) 초파일쯤 있었던 우리 이야기 어떻게 우리 이리도 오래 만날 수 있었을까 같은 성 같은 파도 지닌 척도 아닌데 뭐가 이리 어려운 건지 중앙선을 침범했니 자전거름 쳤니 우린 전과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너와 나 어디가 극락인가 어디가 천국인가